풍미부터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 어떤 재료를 넣으시던 간에 정말 특별한 한 끼를 뚝딱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00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쓰셨다가 나중에는 지퍼백으로 딱 포장만 해주시면 꺼내 쓰기도 얼마나 편해요. 그래? 자,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 냉동실에다가 떡을 쟁여놓던 분들 많으실 텐데 처음에 맛있으셨죠. 근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 내가 나중에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먹어야지 하셨던 분들 요렇게 쉽고 간편하게 구이용 김밥김으로 요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맛있다. 와, 잠깐만. 이거 그냥 가래떡에다가 김만 말았을 뿐이잖아요. 아니, 근데 김이 좋으니까 우선 그 바다 내음이 향긋하고 정말 신선하게 딱 들어오면서도 김이 질기지가 않아. 사실은 이 떡에다가 이렇게 돌려 말았으면 이빨을 잘 안 뜯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대청김만의 노하우입니다. 오늘 생산해서 오늘 구워서 오늘 바로 출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봉지를 딱 열었을 때 갓 구운 대청김에 그 신선한 곱창 도시락김에 그 고소하면서도 신선한 그 원초 그대로의 풍미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제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럼 우리 대청김 홍보대사 차련님께서 요 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김에 나도 좀 쟁여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께 와, 이거 진짜 자, 제가 지금 먹느라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있지만 저도 빠르게 한 숟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거 먹고 싶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대청김은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데요. 고소함이 얘는 진짜 넘사벽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진짜 고소하고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기분 좋은 달콤달콤한 맛이 같이 나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맨밥이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위에 고명을 올리든 간에 이건 무조건 필수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김앤집이 자꾸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빨리 먹고 싶어요. 아, 김앤집 한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맞아.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퇴근 후에 먹을 거 없어 막상 뭐 시켜먹기도 뭐하고 맞아. 약간 몸은 허하고 입은 약간 심심한데 그럴 때 그냥 부담 없이 꺼내 드시기 정말 좋게끔 저희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했고요. 아, 그러면 저는 또 콘소메 맛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세랑 리포터님, 저도 ASMR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 콘소메 맛은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라이브 때 그님 구매해 주시면요. 더욱더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 때 구매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5% 추가 적립을 도와드릴 거예요.